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죠? BTS와 철학하기 지금 12번 안에 걸쳐서 생각하면 굉장히 긴 여행입니다. 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것은 먼저 BTS의 노래죠. 상남자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바탕에 깔려있는 철학이죠. 미국의 철학자예요. 미국 철학자 버틀러라는 철학자의 젠더의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상남자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 상남자다. 저 사람은 상남자다. 혹은 상남자가 아니다. 상남자라는 말은 이 남자다운 남자를 우리가 상남자라고 하죠. 자, 이런 상남자와 젠더의 철학은 뭘까? 젠더라는 것은 이 섹스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섹스하면 일종의 자연적 성이죠.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성을 섹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을 사회적 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연적 성을 섹스라고 하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성을 젠더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섹스의 철학이라 하지 않고 젠더의 철학이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성,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성보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 사회적 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철학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젠더의 철학이다. 섹스의 철학이 아니라. 자, 그럼 그것과 상남자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남자답다라고 하면, 남자다운 남자라고 하면 이게 사실 자연적 타고난 그런 그이 어떤 성질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성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적 성이 갖는 어떤 특성이라기보다는 남자다움은 사회적 성이 갖는 특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젠더가 갖는 특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성인 젠더의 특성 중에 그래서 여성다움이라는 게 있겠고 남성다움이라는 게 있겠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예. 자, 1악장은 BTS의 음악 콘서트입니다. 제목은 상남자라는 노래의 핵심 노랫말이죠. 너희 남자가 될 거야, 두고 봐.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상남자라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상남자. 이 뮤직비디오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읽어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남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 남자다운 이미지, 그 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노랫말에는 사실 그 남자답다라는 그 상남자, 그걸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 김광석의 노래를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이라는 그 노랫말, 그 노래를 보면, 멜로디는 굉장히 경쾌합니다. 그죠?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슬픈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 정말 상반된 그 두 가지가 정말 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내는 그 극적인 효과라 할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슬픈 멜로디의 슬픈 그 이 그 노랫말 보다 아주 유쾌 경쾌한 그리고 예, 그런 경쾌한 멜로디의 슬픈 이 노랫말이 더 슬프죠. 그런 것처럼 이 노래도 굉장히 그 상남자다운 그런 그 이 멜로디 예, 내용은 이 상남자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보통 상남자라 하면 굉장히 거친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가사 내용을 보면 가사 내용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혹은 주인공들의 모습은 그렇게 거칠지 못해요. 굉장히 그 우물쭈물하고 예, 안달하고 예, 뭐 찌질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대비 예, 이것이 BTS가 이 노래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어떤 효과를 극적으로 예, 높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 전달됐을까는 의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부분에 그 사물함이죠. 사물함에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밀치는, 이게 일종의 벽치기라고 그러죠. 예. 굉장히 폭력적인 그 상남자. 거친 남자, 예, 일종의 마초 같은 남자들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 예, 예, 아주 대표적인 건데, 그리고 밀치고 또 강제로 끌고 가고, 이런 어떤 폭력성, 그런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 이게 뭘 노린 건지, 예, 아마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극적인 이중성, 그리고 그런 대비를 통한 어떤, 메시지의 어떤 이를 전달하는 효과 이런 걸 노렸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자칫 어떻게 받아들일까 위험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래와 관련해서 초기에 비판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BTS에 대해 페미니즘 쪽에서 그 반페미니즘적인 네, 그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해서 비판이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내용을 노래만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반대예요. 네, 그런 그 예, 반페미니즘적인 그런 그 이 사회적 이미지에 대해 예, 그걸 그 허물어뜨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자, 이 상남자란 노래는, 상남자란 노래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초기작에 세 개의 앨범이 있는데, 그걸 학교 생활을 다룬다 해서 학교 3부작이라고 합니다. 학교 3부작. 기억나시겠어요? 처음에, 첫 앨범은 Too Cool, For School 이라고 해서, 첫 앨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앨범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노래 위에 on이 들어있는 O Are You Late To 라는 그런 이제 앨범이고요. 마지막 이 상남자는 바로 세 번째 학교 3부작의 마지막 앨범인 School Love Affair 라는 그런 앨범 속에 들어있는 타이틀곡이에요.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러브 어페어를 다룬 이 앨범 속에 여러 노래들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인 노래는 등골 브레이커라는 노래와 상남자라는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등골 브레이커가 우리 살펴봤죠? 프랑스 철학자 보드리아르의 그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던 그 등골 브레이커. 그 등골 브레이커는 청소년들의 물건에 대한 사랑, 사랑과 관련된 러브 어페어. 요걸 이제 다뤘다면, 이 상남자는 또래에 대한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물건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 청소년들의 사랑과 관련된 러브 어페어. 요걸 이제 다룬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 상남자는 부 제목이 붙어 있는데, Boy in Love, 뭐라고 하죠? 사랑에 빠진 소년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어요. 그 비슷한 부제가 달려있는 노래,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부제가 바로 Boy with, in이 아니라 with love, 그죠? 사랑하는 소년,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제 부제를 갖고 있어요. 둘 다, 이 소년의 사랑, 혹은 청소년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작지만 성숙한 사랑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상남자라는 것은 그것에 비해, 그냥 어린, 치기 어린 사랑,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리고 또 치기 어린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이 마초 같은 그 상남자와 같은 사랑, 그런 사랑에 대한 어떤 진지한 비판과 성찰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랫말을 한번 살펴보죠. 대고파 너희 오빠. 너희 사랑이 난 너무 고파. 편지라도 써야 될런지, 뭔지, 내 앞에서 난 뭔지. BTS의 노래가 특징이 다른 아이돌과 구별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힙합이라는 것. 힙합을 주된 어떤 이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아이돌 노래들도 힙합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다른 아이돌 노래는 힙합이 장식적인, 어쩌면 그걸 이미지를 어떤 돕는 그런 어떤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면, BTS는 힙합을 주된 요소로 삼고 다른 요소들과 같이 어울려져서 노래를 만들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런 그 힙합적인 요소, 힙합은 주로 랩을 주된 요소로 사용하는데, 랩 중에서 랩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어떤 전략이랄까 하는 것들은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죠. 말장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벌써 딱 볼 수 있죠. 먼지 그죠? 자. 그리고 이 운율 맞춘 거 보십시오. 런지, 편지대로 써야 될 런지, 먼지 이런 식으로 운율을 맞추고 있죠. 좋습니다. 여기 보면 내 앞에서 난 먼지라고 했어요. 나는 어떤 존재냐? 먼지다. 먼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먼지가 뭡니까? 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작고 티끌 갖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죠. 자, 이거 하나만 자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난 대단하고 엄청난 존재야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노래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기의 존재를 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BTS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혹은 지향하는 그 어떤 남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제목과 정말 다르게, 제목이 상남자라 그러면 상남자가 나 먼지 같은 존재 이런 그 상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상남자라 하면 정말 자기가 요만한 존재라 하더라도 가장 이렇게 부풀려서
그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일종의 전문 용어로의 허풍이죠, 허풍. 그러니까 엄청난 허풍을 이렇게 떠는 그런 사람이 상남자일 텐데, 여기서는 상남자와 완전히 정말 다른 그런 자기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번지. 그래서 사실 이 앞부분만 봐도, 이 우리가 제목이 바로 이 일종의 풍자, 네, 풍자를 위해 붙인 제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흔히들 제목만 보면, BTS가 내놓은 세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 주제곡이에요. 주제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주제곡 제목이 상남자예요. 근데 이걸 냈을 때는, 그죠? 2000년대, 그러니까 13년에 이제 데뷔를 했고, 이게 아마,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는데, 14년인가? 14년, 좀 됐을 텐데. 그러면, 그때면, 이 어떤 여성에 관한, 그 여성의 인권? 이런 데 관한 어떤 그, 그 담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했을 당시인데, 그걸 BTS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 정말 그 이 페미에 대해서 맞서자, 뭐 이런 그 의도를 갖고 한번 싸워볼래? 이런 의도가 없으면 이런 제목을 붙이기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상남자라는 제목을 앨범의 주제곡으로, 타이틀곡 제목으로. 근데 그러니까 풍자라는 이 그런 의도를 갖고 제목을 붙였으면 분명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를 보면 워낙 여성의 권리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죠. 이 지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면 돌아서서 고양이에게 맞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여성의 권리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그 가정폭력이 일부 통계에 따르면 40%라고 그래요. 그럼 10가정에 4가정이 가정폭력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그 주체는 거의 대부분 남자죠.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혹은 이 남자 가장이 여자와 아이들, 일종의 약자죠. 힘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 근데 그 이 비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믿기지 않더라고요.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40%. 근데 그렇게 잡힌 통계가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 라는 상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주로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신고나 혹은 이렇게 알리는 것들을 쉬쉬하는 그런 게 많아서 어쩌면 그거보다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럼 끔찍한 거 아닙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 그 이 행복의 어떤 그 보금자리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가정이 사실은 불행의 원천이에요. 그럼 결론은 가정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행복, 우리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 그 아이들에겐, 청소년들에겐 빨리 자라서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 나가서 독립하는 것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겠고,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는 빨리 경제적 자립이나 뭐 등등을 해서 가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이혼을 해서 그게 바로 어찌 보면 불행으로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계만으로 보면. 그리고 실제로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혼한 항혼 이혼이라 그러나 그 이혼을 하신 분도 예. 조사를 해 보면 항혼 이혼을 하고 남자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더 불행해졌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더 행복해졌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 가정 속에서 벌어지는 그 여성이 어떤 권리라 할까 하는 것들이 혹은 아이들 권리까지 얼마나 이 남성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그 타이틀곡 제목으로 상남자라는 이름을 제목을 붙인 거는 BTS가 뭘 모르든가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러든가 아니면은 굉장한 어떤 용감하든가 용기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잖아요. 이것저것 노래들을 이 비경우가 아닐까 용기를 내서 이런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괜히 틱틱대고 씩씩대고 징징대게 돼. 나는 진지한데 찌질하게 시비나 걸게 돼. 뭔데 신경 쓰여 다 큰 날 애로 만들어. 거꾸로 뒤집을 겨 인연을 연인으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힙합의 어떤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매력. 이 말장난을 하고 있죠? 어느 유희. 보시죠. 여기 보면 인연을 연인으로 뒤집으면 재밌죠? 자, 인연을 연인으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던 상남자란 제목 도대체 어떤 의도로 붙였을까? 저희는 아마 풍자를 위한 용기를 내서 붙인 제목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증명하는 또 다른 증명이 나오죠. 앞서서 자기 자신들을 먼지라고 표현을 했듯이 요번에도 우리가 상남자의 모습 혹은 남자다운 남자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상반된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을 그리고 있죠.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틱틱대고 씩씩대고 징징대고 찌질하게 굴고 그죠? 틱틱댄다라는 건 뭡니까? 틱틱댄다는 것은 불쾌한 티를 내는 거죠. 네. 그리고 씩씩거린다는 건 화를 낸다는 거고 징징댄다는 것은 보채는 거고 그죠? 우리가 찌질하게 군다라는 것은 뭡니까? 못나게 행동하는 거죠. 자, 사실 상남자 이러면은 좀 폼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폼생 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막 상남자의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 빨간 모자 쓰고 다니는 그 해병대 출신들. 네. 너 해병대 출신다. 이러면서 그게 상남자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인데 그 사람들은 정말 폼에 살고 폼에 죽는데 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좀 멋지게 보여야죠. 그 이미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사실 어깨도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뭡니까? 빨간 모자 쓰면 어깨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동물들이 자신들을 그 어떤 상대가 상대를 맞설 때 가장 쉽게 보이는 태도 중에 하나가 몸을 부풀리는 거래요. 몸을 부풀리는 거. 그래서 뭐 헐크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잘 떠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가슴을 쭉 펴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거대하게 곰도 실제로 보면 맞상대가 나오면
뭐 공격의 의미도 있지만 일단은 이게 보이는 거죠. 새를 길을 죽이려고 이렇게 크게 자기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치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감정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드러내죠. 이게 보면, 그래서 우리 그걸 잘 알 수 있는 말이 있죠. 사내 아이가 울면, 야, 사내가 왜 울어? 남자는, 그 대사 있죠? 남자는 두 번, 태어나서 두 번 운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근데, 한 번 더 우는 것 같아. 이제 나이가 되면. 드라마 볼 때 우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옆에 보면, 아, 이 사람이 웬일이야? 그렇게, 뭡니까? 폼 잡고, 뭐, 감정이라는 거 웃고,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 막 이러면은 아주 무시하고, 아, 도대체 뭐야? 그런 것 같고 찔찔 짜고, 막 이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옆에서 울고 있잖아. 킁킁거리고. 이게 세 번째 우는 거는 드라마 볼 때, 특히 한국 남자들.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만큼 감정을 드러내는 걸 남자답지 않다고 여긴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의 동요, 흔들림, 그 불안함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죠. 틱틱대고 씩씩대고 징징대고 찌질하게 굴고 뭐, 그죠? 이 상남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남자들 중에 남자들한테 하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찌질하다. 이 여자친구가 찌질하다 그러면 정말 뭐 불같이 화를 내죠. 그래서 이 그걸 이제 상징으로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혹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안 달랐어. 나 안 달랐어. 왜 나를 자꾸 놀려. 예. 자, 내가 원하는 걸 말해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남자는 사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게 이제 상남자의 특징인데. 그러면 아무리 속으로는 안 달이 났어도, 안달이 안 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안달랐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그대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뒤에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자, 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남자는 여자에게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여자가 뭘 원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답정남이죠. 답정녀가 아니라 답정남. 뭐 뻔하지?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사주면 뭐 다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멋진 옷 사주면 좋아하고 뭐 등등. 아예 무엇을 원하는지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에게 이 여자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상남자의 태도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원하는 걸 말해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길 원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는지, 나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상대가 어떻게 원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자, 이게 상남자와 다른 모습이죠. 나 같은 남자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걸. 메신저 확인해 놓고 누르지 않는 너의 행위.
일자리 없어진가 동시에 속만 타지. 내비게이션이나 살까봐 어필하려고 계속 난 아둥바둥바둥.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남자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죠. 자, 이 메신저를 확인해 놓고 누르지 않는. 이게 여러분 카톡 보시면 아시죠? 예, 카톡 보면 그 1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1이 사라지면, 여기 그 얘기죠. 1이 사라지면 봤던 얘기죠. 근데 1이 사라지지 않았어. 전 처음에 좀 많이 착각을 했어요. 1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한테. 야, 그래. 그래서 뭐 어디로 갈까? 어디서 볼까? 그래서 뭐 술 한잔 하자 이러면. 야, 너 어떻게 알았어? 그게 이걸 눌러서 확인하지 않아도 미리 보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신저를 확인하지 않고도 전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일부 내용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확인해 놓고 누르지 않는 너의 행위. 이게 그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서 미리 본 거죠. 대충의 그 내용을. 그리고는 실제로 그걸 눌러서, 누르면 이제 다 보이죠. 열려서. 그러면 상대에게는 일자가 없어지죠. 이 확인했다,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걸 보여주는. 근데 일부러 그런 기능을 만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봤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보고도 연락 안 해? 이렇게 될 테니까. 그걸 없애면서도 도대체 궁금하잖아. 도대체 얘가 나한테 왜 연락을 했지? 분명히 뭐 돈 필요한 거 아니야? 뭐 등등. 이런 건 상상가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열어보고 싶은데, 만약 열어봤다. 굉장히 궁금한데 나한테 분명히 무슨 도움을 청하는 그럴 내용일 텐데, 이 친구와의 관계로 봐서. 근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 쉽사리 확인을 못하죠. 확인하면 어떻게든 답변을 해야 될 테니까. 근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미 확인해서 보고 있죠. 그래도 메신저는 누르지 않아. 그러면 애가 타죠. 근데 확인한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메신저를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져서, 그럼 확인했다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연락이 안 와. 그걸 확인했으면 그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만나자 했으면 그래 어디서 볼까라든가 뭐 등등의 이어지는 답변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속이 타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나 살까봐 어디에 있는지 내가 위치를 알아서 내가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오라 만나자 이게 아니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어필하려고 계속 아둥바둥 되는 모습들, 그리고 속을 태우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이죠. 자, 이런 거는 또 우리가 확인했죠. 노랫말들이 손 온통 이런 거예요. 사실 그 상남자라는 제목을 딱 보면 거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은 나 대단해 뭐 이런 식으로 이 노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상남자와 완전 다른 그 찌질한 남자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속 태우고 아둥바둥하고 등등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가 어떻게 변하면 되겠니? 밀당, 어장, 그런 거 난 잘 몰라. 대신 아프면 119 말고 날 불러 온 것 같은데. 그죠? 날 불러. 내가 울라면 울어. 웃으라면 웃어. 굴으라면 굴러. 이것도 이제 이 일종의 말장난이죠. 운율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울라면 울어. 웃으라면 웃어. 굴으라면 굴러. 자, 이렇게. 그 다음 불러도 마찬가지죠. 날 불러.
몰러도 마찬가지고, 예. 자, 몰러, 불러, 울어, 웃어, 굴러. 예. 이런 말들을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하면, 그 이제 운율이 예, 살죠. 힙합의 어떤 그, 묘미라 할까요? 그런 매력 같은 것들이 잘 느껴지는 그런 노랫말이죠. 예. 자, 여기서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것은 내가 뭐 먼지다, 뭐 내가 뭐 찌질이다, 뭐 온통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상대에게 이런 얘기를 해갖고 좋을 게 뭐 있나? 자기는 어필하려고 아둥바둥 한다면서요. 그러면 사랑을 호소하고 이게 어필하려면 나 찌질이다, 뭐 이 얘기를 해갖고 어필이 됩니까? 내가 대단한 남자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고백하고 남자답지 못한 모습, 지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어필하는 거예요. 자, 이 어필은 뭡니까? 여기 보시죠. 자, 아프면 119 말고 날 불러. 네. 자, 나는 어떤 존재냐? 자, 내 매력을 너한테 한번 어필해 볼게. 너가 아프면 너의 아픔을 함께 하고 싶은 나다. 라는 거죠. 너가 아프면 아픔을 함께 하고 싶은 나다. 그 다음에 너가 울라면 울어, 뭐 웃으라면 웃어, 굴러라면 굴러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뭡니까? 너가 울면 슬프면 슬픔을 함께 하고 너가 기쁘면 기쁨을 함께 하고 그죠? 뭐 굴러라면 굴러라는 건 뭐 너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바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존재다 라는 거죠. 자, 그게 너에게 어필하는 나의 매력이죠. 자, 내가 어찌 보면 이 따옴표 치고 내가 더 남자답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진정한 남자다움은 그 대단한 것처럼 뭐 하면서 뭐 센 것처럼 보이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사실 슬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 이런 남자가 정말 찐 남자, 진짜 남자, 진짜 사나이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건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남자다움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사실 남자다움보다 어쩌면 사람다움, 네, 그런 사람다움을 어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고파 너희 오빠,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왜 몰라? 나를 모른 척해도 차가운 척해도 널 밀어내지 못하겠어. 자, 내 마음, 내 마음이란 이렇다. 너희 슬픔을 함께 하고 싶고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 제발 내 마음을, 이런 마음을 내야 정말 인정해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다 뭐 이런 걸 인정해줘. 이거보다는 사실 너희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존재, 이런 사람, 이런 거. 이 정도면 되지 않겠니? 괜찮지 않니? 뭐 이런. 이야기죠. 자, 대고파 너희 오빠, 너희 남자가 될 거야. 두고 봐. 나의 마음이 내게 닿도록 지금 달려갈 거야. 원하는 걸 말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자, 여기 이제 핵심 노랫말이라 그랬죠? 너희 남자가 될 거야. 두고 봐. 너희 남자. 자, 이게 뭘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런 남자, 내가 원하는 남자가 아니라 너가 나에게 어떤 남자를 원하는지 그 내용이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따뜻한 남자, 따뜻한 사람, 이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헤드윅이라는 영화인데요. 헤드윅.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헤드윅입니다.
이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 형식의 영화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안 보신 분들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내용이 이래요. 이 사람이 동독에 살고 있었어요. 동독에 살고 있는 소년이었어요. 락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열광하는 그런 소년. 이름이 한젤이었어요. 한젤. 헤드윅이 아니라, 헤드윅은 바뀐 이름이고, 한젤이란 이름의 락 음악을 좋아하는 동독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남자죠. 그러니까 남자의 어떤 그 성기 이런 걸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성기 갖고 보통 구분하잖아요. 성기가 남자 모양을 하고 있어서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다 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남자 뭐 그런 성기를 갖고 있으니까 예, 사회적으로도 남자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자연적 성도 남자고 사회적 성도 남자인 소년이죠. 근데 실제 이 소년의 성정체성, 소년이라 따옴표 치고 소년이라 합시다. 성정체성은 안드로진이라는 성정체성. 이 안드로진이라는 성정체성은 남자 여자가 그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성정체성.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혹은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그런 성정체성. 그게 안드로진이에요. 이 소년이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자라다가 이제 좀 많이 커서 이 미군 그죠? 미군 남성이랑 예,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군 남성이랑 결혼을 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받습니다. 그때도 뭐 소년인데 그죠? 이제 다 큰 소년이죠. 성정체성 수술을 받는데, 이, 그, 한젤은 여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성 성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 수술이 잘못돼서, 1인치를 남기게 돼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불완전한 여자가 된 거죠. 뭐, 어쨌든, 그렇게 수술을 하고, 이 미군 남성, 얘랑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는데, 이 미군 남성이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헤드윅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는데 이 미군 남성이 남편이죠. 배신을 하고 바람을 피워서 배신을 하고 떠나요. 그 홀로 남겨지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락 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앵그리 인치라고 합니다. 이 자기가 1인치가 남겨져 있잖아요. 이 그 남성 성기가. 그래서 그걸 이제 빗대어서 앵그리, 화난 인치다라고 이제 락밴드 이름을 붙여갖고 활동을 합니다. 근데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작곡 능력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래 부르는 것도 굉장히 대단해요. 이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워낙 공고화된 양성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그 어중간한 그 성적 정체성을 갖는 친구들을 인정을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중에 한 소년을 만납니다. 토미라는 소년을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락 음악을 좋아해서 락 음악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 소년이 배신을 하죠. 이 헤드윅이 만든 노래를 훔쳐갖고 가서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속이고 유명해져요. 락스타가 되죠. 그러니까 이 헤드윅이 화가 나서 그 이 토미가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닐 때 따라다니면서 맞불 공연을 하죠. 적반 곳을 빌려갖고 작게나마 계속 맞불 공연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게 통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락밴드 멤버들은 점점 지쳐가고, 그래서 결국 불화가 생겨서 락밴드를 해체합니다. 해체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하니까 몸을 팔아서 매춘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토미를 우연히 만나요. 근데 이 토미와 만난 사실을 언론이 알게 돼서 이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이게 좀 블랙마케팅이라 할까요? 도리어 유명해져서 헤드윅이 유명세를 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인기를 힘입어서 그 다시 그 해체됐던 그 밴드 앵그리비 인치를 다시 재결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을 막 돌아다니는데 그 와중에서 이 헤드윅이 이 공연할 때는 그 여장한 남자죠. 그걸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데 예, 그 모습을 하고 공연을 하다가 이 여자 분장들을 다 벗어 던집니다. 가발도 벗어 던지고 브래지어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이 알몸을 위통 알몸을 드러내고 뭐 이 그것도 없죠. 젖도 없고 뭐 이런 그 모습 남자의 모습이겠죠. 위통이 이 윗몸통이 이런 걸 드러내고 아주 기분 좋게 예, 노래를 부른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저 커밍아웃이죠.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나는 헤드윅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걸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자, 도대체 헤드윅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헤드윅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헤드윅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다. 나는 나지. 나를 뭐 남자든 여자든 이런 걸 갖고 규정하지 마라. 그건 나에 대한 폭력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사실 이 다움이라는 것, 남자 다움, 여자 다움. 사실 이 헤드윅은 남자답지도 못했고 또 여자의 측면에서는 여자답지도 못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다움이라는 것은 사회적 폭력이다.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다움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남자다움. 남자다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여성들이겠죠. 이런 그 상남자스러운 마초적인 어떤 그런 특성들이 사실 굉장히 공격적이니까 누구한테 공격합니까? 주로 여성들에게 공격하죠. 물론 약자니까 물론 아이들한테도 공격하지만 아까 가정폭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피해자가 이런 여성이나 혹은 아이와 같은 약자들만은 아닙니다. 남성다움의 피해자는 그 남성들 자신들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라나면서 계속 살면서 남자가 그래서는 안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 이제 옛날에는 많이들 결혼을 했으니까 다들 이게 남자가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 다움이라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남자 다움이 아버지 다움.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슬퍼도 울진 못합니다. 캔디도 슬퍼도 울진 않죠. 근데 캔디가 울지 못하는 거랑 다릅니다. 이 대한민국의 남자들,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슬퍼도 울질 못합니다. 바로 그 다움이라는 것. 이게 한편으로는 어떤 약자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폭력이 자신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고 나의 원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굴레고 구속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그 사회적 폭력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 다움이에요. 피해자 다움.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피해자 다운 어떤 그 행동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피해자 다움이죠. 이것도 일종의 하나 사회적 폭력일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이 청바지 데이라고 데님 데이라고 하죠. 데님스 데이 들어본 적 있어요? 데님이라는 것은 이 청바지의 요 재질을 얘기하기도 하고 천 혹은 이 그런 천으로 만든 이
바지, 청바지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데님스 데이라는 것은 왜 생겼냐면, 요게 4월 24일이에요. 4월 24일. 1992년 이탈리아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납니다. 운전 강사죠. 운전을 가르쳐 주는 강사가 18살 그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요. 근데 그 무죄를 선고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근거가 뭐냐면 이 여자가 청바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청바지는 강제로 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딱 끼니까. 다른 치마면 몰라도, 혹은 뭐 바지라 하더라도 헐거운 바지면 몰라도 청바지는 딱 끼기 때문에 요건 강제로 벗겨서 성폭행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탈리아 판사의 그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그 남자를 무죄로 선고하는 핵심 이유였어요. 그날이 4월 24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그날을 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청바지를 입어요. 그리고 시위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피해자다움에 대한 항의를 사회적 폭력에 대해 맞서는 걸 보여주죠. 이게 이탈리아에서만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이때 이탈리아는 1992년이고 우리나라는 2019년 이윤택이라고 아세요? 연극감독 연희팬가 뭐 연희거리팬가 뭐 이런 그 연극극단의 그 대표죠. 그 사람이 수많은 그 극단의 그 멤버들을 성추행을 했어요. 성폭행은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추행을 했습니다. 근데 최종 변론을 할 때 그 사람을 변론하는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이윤택은 무죄다. 왜냐? 그 특정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건의 그 여자가 피해를 받던 여자가 청바지를 입었는데 청바지는 손가락에 들어가지 않는다. 딱 끼어서. 그러니까 손가락을 넣어서 뭐 손을 넣어서 뭐 어떻게 성추행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최종 변론을 했어요. 그 유명한 청바지가 여기서도 등장하는 거예요. 1992년 이탈리아에서 등장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개변. 청바지는 벗길 수 없다. 그게 2019년에 대한민국 법정에서 최후 변론으로 등장합니다. 요즘 조금 변형됐죠? 청바지는 벗길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청바지에 손을 넣을 수 없다는 거죠. 너무 꽉 껴서. 이런 변론으로 벌어지죠. 자,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무슨 다움이라는 거. 남자 다움, 아버지 다움, 피해자 다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사회적 폭력으로, 그쵸?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런 다움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를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 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네, 헤드기의 멋있는 맨 마지막 대사죠. 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울고 웃는 헤드윅이다. 나는 나다 라는 거죠. 날 뭐 남자다 혹은 날 여자다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마라.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를 헤드윅으로 불러달라 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1학장 마치고 15분 쉬겠습니다.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